여러분 할수 있습니다. 절대 쫄지 마세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여러분,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뭐냐면, 우리나라 지금 너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.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여러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다고. 우리나라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. 아니, 지금 하버드대학 같은 경우는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. 하버드대 출신 이제 베이징대학교 교수님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라고 해요. 이거 아시아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우리 흔히 알고 있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한중일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엄청나죠.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. 공부는 안 하는데 스트레스는 잘 받아요. 아주 신기한 일이죠. 공부를 안 하는데 스트레스는 늘 가득 차 있어요. 만렙이에요, 스트레스를 치면. 이분이 하버드 출신이니까 하버드를 다녀왔잖아요. 그분 하신 말씀이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하버드 대학에서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한중이가 한국, 중국, 일본 학생들이 너무 안일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정도 가지고는 지금 미국 못 따라잡는다는 소리예요. 그런 말씀 실제 이제 베이징대학교 교수님이 하셨다는 거죠. 자, 이 정도로 노력하는 곳이 바로 이 하버드대학교 이제 학생들인데,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노력? 그냥 한 분야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로 되냐? 여기에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여러분, 빌 게이츠가 지금 현재 뭐 순위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부자죠.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도 하버드 출신이라는 거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. 자, 빌 게이츠가 어떤 인물이냐면, 여러분은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, 그리고 또뭐 머리가 좋았을 테니까, 하버드 출신이니까, 뭐 학벌이 있으니까. 근데 여러분, 이빌 게이츠가 사춘기 시절부터, 대학 가기 전부터 남는 시간만 있으면 무조건 컴퓨터 앉아서 기본적으로 10시간 동안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. 보통 삶이 어땠냐? 식사도 겨우 뭐 햄버거 하나로 때우고, 지겹고 막 졸립고, 막 죽을 것 같으면은 잠깐 여기 엎드려가지고, 엎드려서 잠깐 이제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코딩. 프로그램, 뭐 컴퓨터 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대요. 뭐 심지어 초창기에는 뭐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, 공짜로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주기도 하고,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빌 게이츠에 대한 내용도 책에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,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, 이 엄청난 기업을 19살 때 설립을 했어요. 처음에 이제 막 차고 같은 막 정말 별볼일 없는 이런 어떤 사무실에 틀어박혀가지고 이제 밤낮 없이 막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 거죠.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PC를 보고 있다면 아마 대부분이 윈도우 쓰고 계실 텐데 그 윈도우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죠.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. 거기서 밤낮 없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었어요. 회사가 어느 정도 좀잘 되기 시작했죠. 안정권이 들어갔지만 그렇게 몇 년인가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매주 60시간 이상씩을 일을 했다는 거예요. 1년에 한 2주 정도 휴가를 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일 하루도 빠짐 없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 일을 사랑했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즐겁다고. 여러분 진짜 부럽지 않나요?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정말 미쳐서 일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. 빌 게이츠처럼 막 하루 지금 시간만 나면은 이거 코딩하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했어 봐요. 뭐 진짜 버티다 버티다 진짜 힘들 때 잠깐 쪽정하고 일어나서 다시 보고 막 나는 공부를 사랑해요.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.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나왔다. 뭐가 두렵겠어요?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난 공부지. 거지 같다고요? 죽고 싶어요? 공부를 안 해요. 엄마 이게 뭐예요? 감수할 거예요. 할수 있어요.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뭘 덮으신 거 아세요? 너. 제 프로필 사진을 배경화면으로. 되게 쓰면 안 되겠어요? 아씨!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. 그래도 그렇지 않나요?